국회 운영 개선 소위원장 한병도 의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8월 17일 한병도 의원과 추경호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두 건의 국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심사하여 이를 본회의에 부여하지 않고 통합 조정한 국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체계 자구 심사 중인 법률안에 대한 소관위원회의 본회의 부의 요구 가능 기간을 현행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함으로써 법제사법위원회가 체계 자구심사를 조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법제사법위원회가 체계 자구심사의 범위를 벗어나 심사할 수 없도록 하여 그 범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정법률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되 본회의 부의 요구와 관련된 내용은 이 법 시행 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는 법률안부터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병도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수고하셨습니다. 한병도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위위원님들 께서 법률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소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배진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보다는 의견을 좀 드리면요. 현재 두 양당 간 간사님들께서 개정한 안은 실제 국회의 정상적 운영을 파행적으로 시킨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에 대한 문제였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하기 위해서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일시방편적인 봉합책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양당이 국회 정상적 운영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협의를 했지만 이렇게 결정된 안으로 통과를 시킨다고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향후 법사위 문제와 그 다음에 법사위원장 선임과 관련해서 갈등을 계속 유발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21대 국회에서 민주당도 그리고 국민의힘도 법사위원장과 그리고 법사위가 갖고 있는 체계자구 심사 권한이 타 상임위에 상원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들을 분명히 밝히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처리되는 이 법안이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으므로 반대한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소위원장님 말씀하시겠습니까? 이번에 통과된 법률안이 이후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표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진일보한 내용은 120일을 60일로 단축함으로써 기존의 법제사법위원회가 그 체계자구심사를 조속히 완료할 수 있다는 상당한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체계자구심사의 범위를 벗어나 심사할 수 없도록 명시적으로 규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국회 해설집에 나와 있는 유연성이라든지 법률의 적합성이라든지 이거 외에는 심사를 할 수 없도록 했기 때문에 심사를 법제사법위원회가 계속 심사를 진행하고 그러면 그건 법적으로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이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모든 여야 의원님이 당연히 잘 지키실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지만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후에 우리 존경하는 배진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내용이 또 토의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어렵게 여야가 함께 토의를 해서 합의한 내용이 통과가 되고 이후에 법제사법위원회의 운영 관련된 내용을 좀 지켜보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이번에는 좀 여야 합의 내용이 통과됐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함께 전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민정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민주당 강민정입니다. 지난번에 회의에서 제가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법사위의 체계 자구 심사 권한과 관련된 개정안 대한 설명을 한 사람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한병도 의원님이 설명하고 있는 거는 기존의 법에서도 사실은 법사위는 체계 자구 심사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 이것이 지금 제출된 개정안과 같이
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할 수, 어디까지가 체계적 심사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이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같은 법조항과 관련돼서 직접적으로 연관된 거는 같이 처리하는 것이 맞고 특히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법사위의 이 권한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지난번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 간의 합의 내용과 관련된 직접적으로 관련됐고 그것이 발표됐을 때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이게 이제 법사위의 기능이 결국 국회의 기능의 정상화와 직결되어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우려와 관심을 표명한 부분입니다. 국회의원 자체가 한 명 한 명의 헌법기관이라는 이런 거는 명백하게 있지만 우리가 활동하는 모든 입법 의정 활동은 다 국민의 요구와 국민의 의사에 기초해서 진행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안 자체의 정합성이라는 측면에서도 그다음에 국민의 의사와 요구에 기초한 의정활동, 입법활동이라는 측면에서도 지금 이미 지난 회의에 제출돼서 제안 설명까지 된 법안을 심의하지 않고 오늘 제출된 방식의 개정안으로 이걸 합의를 한다는 것 자체는 기본적인 국회의 역할과 책무를 벗어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은 이 한병도 의원님이 지금 설명하셨는데 정확하게 왜 제안 설명이 된 체계 자꾸 심사권 폐지 안, 4개의 안, 제출된 안이 심의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이유도 설명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소위원장님, 뭐, 네, 다 말씀하셨습니까? 네. 예, 한병도 소위원장님, 뭐,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예,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7월 23일에 있었던 그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국회법 제 84조의 3항은 이 법사위원회의 체계 자구 심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3항 제1호에 강민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법사위의 체계 자구 심사를 거쳐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이 체계 자구 심사의 그 법사위의 권한을 한정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이 그 절차를 정해 놓았기 때문에 모든 법안은 법사위의 체계 자구 심사를 거치는 절차 규정으로 해석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국회법 해설서에는 물론 이 체계 자구 심사라고 하는 것을 한 5가지 정도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 범위를 넘어서서 이 월권이 있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법사위의 체계 자구 심사권을 아예 없애서 이 별도의 기구를 통해서 체계 자구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자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21대 국회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서부터 꾸준히 논의되어 왔던 것이고 21대 국회 초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였고 전임 운영위원장이신 김태년 의원 대표 발의로 그와 같은 법안이 제출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그런데 지난 1년 2개월 동안, 합의까지는요, 1년 2개월 동안, 이 개정 내용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가 되지 못했습니다. 여야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이 부분을, 이 여야가 어떻게든 이 합의를 해서 개정을 하게 됐다는 의미가 있다는 우선 그 말씀을 드리고 이 개정 내용은 크게 두 가지 아니었습니까? 한병도 소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20일을 60일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체계 자구 심사의 범위를 벗어나서
법사위가 법안 심사를 할 수 없다라고 명확하게 외연을 확정을 지었는데요. 이 두 번째 문제는 아까 설명으로 대신할 수 있겠고 120일을 60일로 줄이게 됨으로써 사실상 저희 국회가 거의 1월과 이 8월, 7월 이 두 달을 빼어놓고 거의 상시 국회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 격월로 임시회가 운영되던 때에는 120일 정도로 좋겠으나 이 상시 운영되는 상황에서는 60일로 줄여서 훨씬 더 그 압축적으로 이 법사위가 이 체계작구 심사를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강제하는 그런 이 내용을 개정 합의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그 명문화하진 않았지만 두 가지 사항의 신사협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 뒤에 그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들으셨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는 이 60일이 경과한 후에 소관 상임위에서 본회의 직접 상정 결정을 할 때에 이 그 결정을 지체 없이 해야 한다라고 함으로써 소관 상임위원장이 이 해당 법안에 대해서 이유 없이 시간을 시일을 지체하는 일이 없도록 이 그 하자라고 하는 것에 합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체계작구 심사와 전혀 관계가 없는 이 심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러니까 현안과 관련된 질의를 법사위원회에서 이 상습적으로 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그래서 법사위의 체계작구 심사에는 해당 부처의 소관 부처의 장관이 아닌 차관이 출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하는 두 가지 사항에 이 신사협정을 함으로써 법사위원회가 이 그 체계작구 심사를 위해 회부된 법률안과 무관한 의사진행을 하는 것을 우선 막고 그 다음에 또 60일 이내에 체계작구 심사의 범위 내에서 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이 장치를 마련해 두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은 사항은 저희가 그 김기현 원내대표하고 함께 이 그 합의하고 또 공동으로 발표한 사항 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법안은 그와 같은 논의의 결과 이루어지는 것이라서 저희는 그 뭐 미리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유감됩니다만 만약에 이 제가 설명드린 그런 신사협정 내용이 이 지켜지지 않고 법안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지금 그 배진교 의원님이나 강민정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법안뿐만 아니라 이 김태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국회법 개정안에 따라 이 법사위의 체계작구 심사권을 근본적으로 수술하는 이 법안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미리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두 건의 국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안건을 통합조정한 의사일정 제3항 국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두 분의 반대 의견, 이의 있으신 것을 속기록에 남기겠습니다. 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방금 의결한 법률안의 체계와 자구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